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부가 흑인 차별 정책을 펼칠 때 흑인 정치범들을 로벤섬에 가뒀습니다. 여기는 사방이 상어로 득실거리기에 탈옥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훗날 남아공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도 여기서 18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에 끈질기게 청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매주 토요일 30분간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맨땅에서 맨발로 하는 축구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가 됐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만델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 실수는 우리에게 축구를 허용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공을 찬 것이 아니고 축구를 통해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고난을 혼자 이기려는 것은 또 다른 고난에 빠질 뿐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하면 어려운 시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함께 힘내봅시다. 파이팅!